유독 우리를 반기는 강아지. 곰돌이 견사 앞에는 항상 비늘이 뜯어져 있는데요. 봉사자들을 좀 더 잘 보고 싶은 마음에 가려두면 곰돌이가 바로 뜯어버린다고 합니다. 눈이 마주치면 밝게 웃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이는 강아지 곰돌이.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곰돌이가 버림받은 게 또 이렇게 외로운 게 마음 아팠습니다. 봉사자들이 다가가자 바로 누워버리는 곰돌이. 저희 처음 봤는데 이렇게 이런 정도로 되게 애교가. 지금 그 처음 수준이 아니야. 지금 온 지 한 5분도 안 됐어. 와, 용감도 없고 이만큼 귀엽네. 그 특유의 넉살 때문이었을까요? 결국 봉사자분에게 입양 갈 수 있었습니다. 매년 버려지고 있는 유기동물 10만 마리 중에 극히 소수,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형견은 더 낮은 확률로 입양이 됩니다. 하지만 곰돌이도 다른 대형견들도 사랑받으면 그저 행복해하는 강아지입니다. 유기동물을 부탁해.